김남길이 조선에서 김아중의 손을 놓친 상태로 칼에 찔렸고, 홀로 2017년 서울으로 타임슬립을 했다. 충격적인 엔딩으로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16일 방송된 TVN 명불허전에서 죽음의 순간 김남길, 허임, 과 김아중, 최연경, 이 조선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더불어 위기의 순간에서 김남길이 김아중의 손을 놓치는 엔딩은 심장을 먹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 허임과 최연경은 트럭에 치이는 순간 조선에 당도했다.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임진왜란 중인 조선의 상황은 서울보다 더 급박했다. 우연히 만난 남매를 구하려다 왜군에게 붙잡힌 위기에 두 사람 앞에 앞서 목숨을 살렸던 왜군 장수 사야가가 나타났다. 사야가는 자신의 부하를 구해달라 김남길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김남김은 그의 부하를 치료했고, 다행히 두 사람과 어린 남매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왜군의 쏜총에 남매의 오빠가 총을 맞고 쓰러지며 다시 위기를 맞았다. 김남길과 김아중은 한의학과 양의학의 힘을 합쳐 남매의 오빠를 살려냈다. 남매 오빠를 살려내며 김아중도 상처를 치유했다. 이후 허준을 만나기 위해 한양으로 향한 두 사람 앞에 김남길을 쫓던 암석환, 병판이 나타났다. 김남길은 안석환의 위협에 김아중을 지키며 맞섰지만 김남길이 칼에 찔리는 순간 김아중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김아중 역시 칼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과 김아중의 손을 놓친 김남길이 홀로 서울에서 눈을 뜨는 엔딩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남길과 김아중에게 닥친 임진왜란이라는 위기는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다.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공유한 김남길과 김아중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따뜻하게 전개되며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다. 김남길이 혹시 우리 천생연분이라는 장난스러운 말로 마음을 내비치는 장면은 큰 스킨십이나 격정적인 감정의 표현 없이도 심쿵을 선사했다. 또한 조선 왕복의 비밀이 사직생과 친통으로 밝혀지면서 예측 가능해지나 했더니 허임 홀로 서울로 가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400년을 초월해 운명적으로 만난 김남길과 김아중의 결말이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를 모은다. 이미연 기자, 연결된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